아까 자소서 컨설팅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대학생이 봐주는 자기소개서의 컨설팅 수준, 이것 정도 코멘트해 주는 수준서부터 소위 강남에서 전문 컨설팅 회사가 컨설팅해 주는 수준까지 20만 원짜리서부터 수천만 원짜리까지 수천만 원짜리까지는 어떻게 주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들어가서 중간고사 대비는 어떻게 해야 되고 1학기 때 네가 활동을 뭐뭐뭐뭐 해야 되고 2학기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 포트폴리오를 쭉 짜줍니다. 그 포트폴리오의 1단계 마지막은 3학년 2학기 들어가기 직전에 자기소개서를 완성시켜주는 겁니다. 그 포트폴리오의 맨 마지막은 면접 대비까지 해주는 겁니다. 심층 면접, 구술 면접까지. 그러면 수천만 원이 들어요. 이렇게 되는 그런 식의 학종 사교육서부터 20만 원짜리 대학생의 컨설턴트가 다양한 사교육이 있는데 학종 때문에 사교육비가 오히려 늘었다. 저는 그렇게 말하기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뭐냐면 학종이 사교육비를 줄이는데 전혀 기여하지 못했다. 이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교육비에 관한 것은 사실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엄밀히 말해서 어떤 정형이 사교육비를 더 불러일으키느냐 이거는 말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사실은. 왜냐하면 대학생활화가 너무 공고하기 때문에 사교육비는 준비가 필요한 부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상수인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종이라는 한 요소로 사교육비가 이게 요소가 플러스 요인이냐 마이너스 요인이냐 이거를 가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이 소장님이 말씀을 잘 하셨지만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교과 요소들이 가져왔던 그게 교육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었지만 또 그 양면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과감하게 줄여나가자는 얘기가 있었던 거고 정책 숙려제 같은 과정들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교육부에서 정책 숙려제를 통해서 상당히 줄이긴 했지만 이제 저희 사교육걱정상에서는 그보다도 더 줄여서 비효과의 영향력은 줄이고 학교 수업의 영향력을 늘리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팩트를 몇 가지.